맞죠. 이미지 시편이었어요. 정말 예쁘셨어요. 지금도 예쁘시지만. 네. 진짜 진짜 시리즈 때 정말 그 개런티 100만 시대를 연 사람이고 100만 관객을 동원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후일제 성인 연기자로 가려고 신성일 씨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어색하다고 얼마나 항의 전화를 해야 되는지 영화가 그냥 내렸어요. 어머. 이저 후일 장관이 된 우리 유인촌 씨하고 임혜진 씨가 알뜰 부부라고 그래서 드라마를 이제 이렇게 기성 부부로 시작을 했는데 네. 이게 또뭐 시청자들이 하도 항의를 하는 바람에 중도에 막 드라마를 내렸다니까요. 뭐가 안 어울린다고? 예예. 예. 그럴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임혜진 씨가 그 뒤로 성인 연기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 한 5년에서 7년 공백 기간을 겪고 난 뒤 아까 봤듯이 확실하게 달라진 이미지를 보여주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. 아니 근데 진짜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였는데 나중에 그 치명적인 매력녀로 그러니까 예. 자기도 찔러가지고 자기도 찌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이 하나 필살기가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말보다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어떻게? 거죠. 어떻게? 제가 만약에 상벽 오빠를 불러야 돼요. 상벽 오빠. 그러면 그냥 상벽 오빠 이렇게 부르지 말고 상벽 오빠. 여기. 이렇게 누가 날 불렀어. 부를 때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. 새로와. 이게 이거 같아. 보디체크, 보디체크 여기. 보디체크. 저도 있죠. 남자는 이 핏줄입니다. 핏줄 중요하죠. 핏줄이 이렇게. 어휴, 멋있다. 네, 쫙 써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팔을. 안 좋은 단점이 있다면 이게 잘 안 움직여요. 발이 안 돼요? 네.